안녕하십니까. JTV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은 오늘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5도 안팎을 보였던 기온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익산 정읍 19도, 전주 군산 18도 등 16도에서 19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과 내일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청은 당분간 건조한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국제 슬로시티 재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상업시설이 크게 늘어나는 등 5년 전과 달라진 모습 때문에 재지정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지난 2010년 11월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됐습니다. 국내 7번째이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는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700채의 한옥과 골목길이 지닌 고즈넉함, 한지와 한식의 본고장, 조선왕조의 발상지 인점 등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덕분에 한옥마을은 한해 500만 명이 넘게 찾는 전국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주차 대란과 상업시설의 폭발적인 증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고, 슬로시티 재지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본부 내부에서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지키기에 방문객 수와 차량 통행 제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의 운운이 딱 코타라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가려고 한다고 말이죠. 평일에도 차량은 못 들어가, 사람들이 그랬으면 들어가. 이렇게 좀 신성시 화했으면 돼요. 전주시는 금연구역 지정과 휴일 차량 통제, 상업시설 확산을 막는 지구단위 계획 등의 노력을 담아 재지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김승수 시장은 이탈리아의 국제 슬로시티 본부도 찾아 주민 스스로의 활동을 강조하며 재지정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민간이 자발적인 참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옥마을의 그 주민들의 안내소라든가 한옥마을 서포터스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자체적인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슬로시티는 5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받는데 전남 장흥과 신안은 2년 전 상업화 등을 이유로 탈락하거나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한옥마을의 슬로시티 재지정 여부는 내년 3, 4월에 판가름 납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사들을 징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교원 복무실태 조사 공문입니다. 전교조에 국정화 저지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교사들이 시국선언 등에 참여하지 못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국정화 반대 집회는 불법 집회,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규정했으며 사실상 징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에서는 전교조 전임자들만 집회에 참여했으며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는 2,200여 명의 교사들이 동참했습니다. 시국선언 또한 직접적으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친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결코 정치적인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 판단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공문에 맞춰 집회와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 요구가 내려올 경우 따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힌 교육청이 교사들을 징계할 경우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근무 시간에 집회나 서명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실은 교원의 자유로운 정치적인 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여부로 한동안 갈등이 예상됩니다. 교육감이 징계 요구를 무시하면 교육부는 직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럴 경우 극한 대립이 불가피합니다. 정부가 이번 주 안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이후 교사들의 징계 문제를 놓고 또다시 교육 현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자 전북교육청은 국정화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국민의 60%, 역사학자의 90%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정부가 강행한 것은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국정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여학생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 중학교 교사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9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의 손목과 얼굴, 속옷끈 등을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창의 어민들이 지난해 수협을 통해 구입한 바지락 종자가 불량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확기를 맞았지만 제대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어민들이 집단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바다에 뿌린 바지락입니다. 한창 수확할 때지만 거의 자라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상품성을 갖춘 바지락의 3분의 1 크기에 그쳤습니다. 어민들은 수협에서 구입한 바지락 종자가 불량이라고 주장합니다. 수협을 믿어야지 우리가 누구를 믿겠소? 장사꾼보다도 수협을 믿어야지. 근데 요 장사꾼들이 갖다 준 놈이 이렇게 커서 그래도 나갔는데 수협에서 갖다 준 놈이 보다시피 이렇게 생겼어요. 고창 곰소만의 20여 가구는 지난해 수협이 중국에서 들여온 바지락 종자 2천여 톤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절반이 넘는 어민들이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곰소만에 맞지 않는 곳에 종자가 섞여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동이나 대련, 이쪽 종패를 저희가 항상 공급을 요청하는데 작년 듣기로는 아마 그 외 지역에서 이렇게 공급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문제가 나타났지만 수협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직접 시료를 갯벌연구소에 보내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또 수협을 상대로 집단 행동을 하기로 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농민들이 쌀값 보장을 요구하며 나락 적재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농민회 전북도연맹은 오늘 익산시청 등 5개 시 군청 앞에 나락을 쌓고 쌀값 보장과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재고미 해소를 위해 대북쌀 보내기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소외계층 어른들을 찾아가 따뜻한 밥상을 대접하는 사랑의 밥차를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시 야외 식당 한켠에 세워진 밥차에선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커다란 솥에 소고기를 볶고 된장국을 끓이는 손놀림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점심때까지 준비할 음식은 700인분. 봉사자들은 잠시 허리를 펼 틈조차 없습니다. 소고기 덮밥을 지금 나갈 거고요. 그리고 따뜻한 된장국을 같이 곁들여서 오늘 700명 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생도 더 철저히 해서 지금 따뜻하게 해서 지금 대표에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마련한 밥과 국이 식탁에 오르자 노인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밥차에서 바로 만들다 보니 더욱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밥차가 우리 전주까지 와서 노인들을 대접하는데 너무 맛있고 정말로 다 좋아하네요. 우리. 배고픈 어른들을 찾아가는 사랑의 밥차가 등장했습니다. 매주 한 차례씩 운영하는 밥차는 30여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합니다. 성금과 봉사자들이 마련한 돈으로 운영됩니다. 매주 1회씩 자원봉사 30여 명이 참여해서요. 어르신들에게 정이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밥상을 차림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주고 행복을 전달하려고. 사랑의 밥차가 소외계층 어른들에게 훈훈한 이웃의 정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은 상습적으로 보험회사 콜센터 여성 상담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130여 차례에 걸쳐 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여성 상담원 100명을 성희롱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앞 도로에서 24살 유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차량 석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6살 고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5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가 익산 송학지구의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모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송학지구 전원마을이 조성되면 익산 서부권 개발이 앞당겨지고 인근 악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남원시 삼해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의 네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인 삼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논두렁 조성기와 퇴비살포기 등 농기계 110여 대를 보유하고 있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주군이 대학생들의 재능 기부와 일자리를 연계한 재능 나눔 청년 인턴 사업을 추진합니다. 완주군은 우석대학교 광고 이벤트 학과 학생 20명이 노인들의 영정사진과 세계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해서 기부하는 등 청년들이 재능을 발휘해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2015 진안고원 홍삼축제와 제21회 마이문화제에 역대 최다인 10만 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안군은 이번 축제로 3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하고 내년 행사를 더욱 다채롭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JTV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